특설 무대. 유도 무대가 이제 마련이 됐는데요. 오늘 우리랑 멋진 등한다 몸의 대화를 나눌 대결 상대 나오세요. 우리 감독님께서 우리 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어제서 올라온 빅블루 유도 동호회 팀입니다. 빅블루는 D조선 해양 회사의 사내 유도회 흰수염 고래의 이름입니다. 바다의 제왕 흰수염 고래. 빅블루! 끝까지 간다! 빅블루! 올해 초 3월에 저희들이 정식 이제 창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첫 시합을 나갔습니다. 그렇죠. 몇 체급이 있습니까? 이제 총 9체급이 있습니다. 총 9체급 생활체육대회 나가가지고요. 금메달 6개하고 은메달 2개, 동메달 하나 이렇게 생겨보겠습니다. 그럼 다 딴 거잖아요. 전 체급 다 땄죠. 사실상 뭐 싹쓸이를 했다. 경력 7년차 김우진입니다. 입사 7년차 김정태입니다. 세 보인다, 세 보인다. 예, 세 보인다. 블루 팀의 막내 김대용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에 그 쌀쪽 시합 나갔어요? 예. 몇 등 했습니까? 1등 했습니다. 금메달 땄습니까? 예. 반갑습니다. 이름은 김철우고요. 25살까지 선수생활 조금 하다가 선출이야? 유도 경력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했습니다. 그러면 지금 근 20년을 넘게 지금 20년 하셨는데 조준호 코치님이 유도 몇 년 하셨어요? 18년 정도. 조준호 코치님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.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까지 한 8년 정도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. 선수 생활을 했다고요? 예. 취미 활동이 아니고요? 예, 선수 생활을 좀 했습니다. 중고 학생 연맹 이런 데서 78kg에서 금메달 따고 다수 수상을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금메달이 막 나가면 주는 거예요? 금메달 막 줘? 그냥? 야, 다들.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동네 유도부대 우리 빅블루 빅블루 대 우리 동네 유도부의 금강합담 몸에 대한 유도 기기를 시작합니다. 예! KBS